네, 노식만 식마켓 주말마다 촬영 나오는데 저쪽에 이쪽에 와서는 여기다가 제가 주차를 하고 여기서 대기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 번호가 있어서 여기서 좀 빵을 사 먹고 이쪽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나오면 안 돼가지고 땅바닥으로 일단 근데 음악 촬영을 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행사장에 음악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녹화 방송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에 심어져 있네. 아, 사람을 피해서 찍느냐고. 다 무서워, 여의치가. 아니, 조심해요. 아, 그냥 땅에다가 심어버려. 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사장 안에. 밖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있어서 대기하시는 거. 사람은 못 찍고 얼굴 나오니까 식물만 이렇게 제가 포인트 잡아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90분 대기장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럼 여기 안에 가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오늘 첫 번째.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30W 이게 잘 나간다고 하네. 근데 이게 좀 더 커가지고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식물은 보면은, 예, 옐로우 몬스터가, 아, 예쁘다. 문이네. 밤미노가 조배 같은 경우는, 이게 화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요 정도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독자분들이 요런 식으로 자고 사지 말고, 예, 자고 사지 말고, 여기, 아, 여기, 보타니. 아, 아, 밤미로 자, 아, 조배 자고,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아, 순화된 것 중에서 좋은 것들,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밤미로는 다 이쁜 것 같네. 이쁜 이쁜 하나. 아, 얘들 좀 키워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요거 핑크. 핑크 바나나. 이것도 이쁘다. 미칸. 미칸바리. 얘들은 금방금방 커요. 그런 거네. 조배벽. 제 취미는 아니에요. 너무 그게 제 취미는 아닌데 그냥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제 보게 되고 얘가 얘기를 물어보게 되고 저희 본인이 막 얘기하고 싶다는데 너무 화이트가 너무 많긴 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알보 같은 경우 아, 가격대도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팔리겠는데 이거는.
뷰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천천히 찍겠습니다. 아, 요 그려서 파는데 요거 아 이게 아, 창가에 붙여가지고 아,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잘 그렸어. 겨울의 몬스테라. 네, 안녕하세요. 이것만 네. 전문적으로 식물을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림을 아주 네,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아 저게 너무 이쁘네. 이 한개체에서 나온거야. 네. 이거 얼른 사야겠다. 지금. 얘는 터졌어요. 얘는 터졌어요. 열무니 네. 근데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어미는 이렇게 무늬가 좋아. 근데 새끼는 초록이 나올 경우도 맞아. 많고 그럴 때는 이거 빠코드 잘 부셔야 돼. 바코드가 아예 없는데 무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알보는 대충 맞는데 얘들은 좀 그러더라고. 터질 것 같아. 그치? 네? 가육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아. 요새 달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네? 얘들한테 빠지면은 아 약이 없어 그냥 아 정신없이 얘들 키워야 돼가지고 맨날 주말마다 사러다 치고 아 이거 잘 키웠다. 얘 이름이 마우금이에요. 마우금. 네. 아. 오랜만에 키우는 아이예요. 아. 야 이거 탐난다. 탐난다. 마우금.
요거 저도 많이 키우지만은 요 만족도 좋아요. 우리 구독자분 여기 여기 요거 이거 찍으세요. 요거 밤비노 밤비노는 핑크 미칸데요. 아 핑크 미칸. 핑크 미칸은 얼마 정도 하나? 지금 저렇게 손 나오는 건 40원이래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집에서 키우는 사람, 농장이 아니면은 요런 거, 소야 요런 거를 위주로 해서 많이 키울 수밖에 없더라고. 이파리가 크면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특히 필로드엔드로는 전부 다 잘라가지고 밑둥만 남아있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알로아하고 호야가, 아, 그리고 앞으로는 또 다육이가 맞아요. 약간 또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얘들은 키울 때, 아, 이게, 요럴 때는 괜찮은데, 좀 커지면은 정신없어요. 얘도 이쁘지 않냐? 응, 요거. 얘 지금 촉도 넘고 있어. 와, 엄청나다. 얘는 얼마야? 45인데. 맞선 이게제예요. 마스터니? 예. 누구지? 과천. 과천? 네. 거기는 이거 되게 많던데. 네, 다 한계체에서 나온 거예요. 아, 한계체에서. 무늬들 또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요. 아, 그래가지고 다 좋으니까 질려. 간혹 가다가 한 네다섯 개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나오면은 그래도 야 이거 좋은 거 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 좋으니까 질려가지고 그래서 에이씨 뭐야 이거. 그 공장 갔다니까. 그래서 눈이 갔다가 아 다른 데로 확 가버려가지고 워낙 잘 깨져. 네. 그거는 실력이 있잖아요. 플래티나. 많이 거기서 많이 잘하는 거. 어디서? 여기? 아. 이 미스티. 예? 네? 미스티. 아 미스티. 자초 캐치인데 미스티 자초. 아 그래요? 조금 많이 커져. 어? 이거다. 네, 눈이 좋죠. 네. 눈이 좋아요. 야. 지금 이제 막 펴진 건데. 얘들 완전히. 아. 로마 군단의 완전 방패. 네. 최상위권 방패. 아. 너무 좋아. 이제 신협인데도 눈이 막 올라올라. 다음 주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네. 성수에서 있어요. 그래요? 그쪽에 와요? 네. 아, 그쪽으로 가야겠구나. 네. 성수에서. 아. 저한테 행사 있으면은 카톡으로 좀 보내줘요. 그, 아, 이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연락이. 제가 보내려면 해가 네. 행사 있으면은. 네. 자꾸 촬영하고 뭐 방송 타개하고 해야지 이게 열기가 식어들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장사하면 안 돼. 4월 5일날은 네. 그 전에 두 개 양쪽 다 가야지. 네, 한달에 두 개 그 두 달에 뭐야? 4월 5일날은 그거를 사는데 두 달 계속 하는 거야? 네. 아, 그러면 절대 그거 앞으로 나가. 아, 이거 포양. 여기는 호야가 많네요. 아, 여기 파츠 플랜트.
가스 플랜트는 호야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역시. 아, 요거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왜 나한테 또 막 확대할 수 있지? 요거 얼마야? 아, 이거는 기내품이에요. 아. 여기 이거 봉만 판매 가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봉만. 네. 아. 여기 이렇게 샘플 이렇게 봉. 샘플. 네. 네. 이거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튼튼하고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아, 이게 절반은 본 것 같네. 손님들 따라가지고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 와르쿠. 저도 요거 키우긴 하는데. 이건 15만원. 이거 잘라가지고 구현하는 거 해보니까. 아. 야단 소리. 그 골든테라 비료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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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에 어떤 게 좋은가요? 지금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예.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생장하는 비료로 NPK가 둘둘둘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 생육 초기에서 성장기 때 쓰시면 좋고. 예. 또 이 비료는 부피 생장하는 비료인데, 예. 비대 생장 비료고 NPK가 113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성장기부터 결실기 때 쓰시면 좋고, 두 개 그냥 번갈아 주시면 이제 식물한테 영양 잡힐이 안 일어나요. 다량원소, 미량원소, 유익원소, 미생물까지 다 들어있어요. 야, 좋은 거 하시네. 예. 제가 아까 네. 이제 한 바퀴 돌다가 네. 야 이거 아이디어 상품 너무 좋다. 이거 아크릴. 아 저쪽에 뭐 플라스틱 파는데 있다. 네. 강남스타일. 와. 아 요거를 어디서 구매하냐면은 허브스 플랜츠에서. 네. 요거. 아 식물 요새 또 많이 키우지 말고 이런 거 고급지게. 인테리어 효과 나게끔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덮개 입고 이거 마음은 나중에 누구만 따로 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시는 거 이거 혹시라도 자르면 네. 요거로 교체해서 쓸 수 있어요. 요것만 따로 사서. 네. 아주 좋다. 요거 협찬. 네? 아, 협찬. 아 구독자분 예 댓글 받으신 분한테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예. 아? 아니요 구독자 우선이라 가지고 예. 아 예 일단은 나눔을 해서 여기를 광고를 엄청나게 해서 이거 매출 100억. 아,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아, 안시륨을 초반에
초보자 분들은 이쪽을 권장을 해요. 예, 저기 저분이 예, 저분이 저한테 초보자들은 이쪽을 권장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뭐 싸고 그리고 입문하는데 좋다. 그리고 좀 경력이 요쪽 걸 키우다가 좀 경력이 되신 분들은 요쪽 거. 네. 아, 요쪽 거 중에서 이름이 카트린라넘이라는 아이들 원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얘네 포트서먼이라는 종류. 예. 그 다음에 얘네 닥터피닉스. 닥터피닉스. 아이고. 아. 닥터피닉스라는 아이. 초보자 뛴 사람은 질러요 그냥. 고급 라인이에요. 고가 라인으로 네. 해가지고 아 근데 돈으로 질러야지 실력이 늘더라고. 죽어도 그만 뭐 이렇게 하면 실력이 잘 안 돼. 여기 안시리움은 여기 지름신 강제 박마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리오 다프폼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도 초보자 쪽에 있는 분들이 네. 이런 크리스탈리오 다프폼이라는 요 종을 초보자들도 많이 좀 저렴해서 네. 네. 접근하기가 좀 쉬워요. 일단은 가격이 10만 원 밑에 네, 맞아요. 네, 얘는 초보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은 네, 질러서 중급 정도면은 이제 이런 킹 오브 스페이드라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도 예. 있고 그 다음에 와롱프라는 아이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지금 작아요. 점점점 길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길게 자라는 안쓰리움 종이 있고 예. 저도 요거 두 개는 있는데 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밑에 이거 스텔봉은 뭐야? 아, 요거 서비스로 구매하시는 분한테 그냥 드리고 있어요. 아. 제가 안 써가지고. 아. 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라고. 아까 요거? 네. 아, 줄줄이. 촬영할 때 처음에는 그 막 빨리빨리 막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세워라 세워라 이것도 조배가 있다. 그래? 한 바퀴 돌아왔어. 또 갈 때 있나요 혹시? 아니 없어요. 그럼 엔딩 가면 되죠. 엔딩 가면 되죠. 이거 이제 떠도 돼 동영상? 네 일단 나가 바로 와 이거 사신 분은 집이 굉장히 큰가 보다. 이거를 저도 이거 키우다가 밑에 잘라버려가지고 아 너무 커져가지고 아 저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그거는 유지될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 다시 20, 30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에요. 이거 샀어. 이거나? 미니 바이올렛. 나 오늘 나 미쳤나 봐. 크라멜과 뭐 언제나 봐도 있고. 아우, 마지막으로 저게 궁금하다. 이게 얼마 정도?